일로 와. 일로 와. 진짜 하지. 일로 와. 진짜 하지. 자, 셀티는 정말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네, 일단 평소에 하는 건 빗질이 잘 되고 또 털에 영향도 주기 위한 컨디셔너. 이거는 디바인 패츠라는 데서 나온 컨디셔너랑 물이랑 1대1로 섞었어요. 양도 많고 또 원액을 쓰면 좀 자극적이라고 해서 네, 지금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속 처음과 중간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촘촘한 마무리 빗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오물을 최대한 털어내고 이렇게 털어내고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컨디셔너를 뿌려줍니다. 털을 살짝 들어서 셀티나 뭐 걸시코기, 허스키, 말라메트, 사모헤드 이런 종류는 이중모라고 털이 이중으로 있어서 겉에 털이 안 젖고 잘 먹지도 않아요. 컨디셔너가 최대한 묻을 수 있게 듬뿍 듬뿍 뿌려주고 살짝 젖을 정도. 그리고 이제 빗질을 시작합니다. 빗질은 털이 보통 이 방향으로 나 있는데 옆방향으로 처음에 빗질을 해주면 돼요. 처음에는 진짜 못 버티고 도망갔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여름이 돼서 활발히 씻으면서 집에 털이 진짜 굴러드네요. 몇 번 빗질 안 했는데 벌써 꽉 찼습니다. 소형견 정도 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옆방향으로 이 정도 털이 나왔습니다. 일로 와, 빗질하지 마. 일로 와봐. 둘이, 일로 와봐. 둘이, 일로 와봐. 빗질해야지. 봐봐. 네, 이제 정방향으로 빗질을 할게요. 정방향으로. 털이 따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셀티 중에 털이 좀 많이 빠져서 별명이 탈모예요, 탈모. 이전에 키우던 견종이 말티즈인데 털로 고생하거나 빗질을 따로 해주거나 옷에 털이 묻어버리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셀티는 빗질이 필수입니다.
정방향으로 다시 한번 빗질을 해서 이만큼 털이 나왔습니다. 사실 세팅은 털이 끝이 없어요. 빗질을 한 3시간을 해도 똑같은 양이 나옵니다. 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리 놔봐. 방향으로 다시 한번. 털이 없어지면 좀 시원해하는 것 같아요. 역방향으로 다시 이만큼 털이 나왔습니다. 한번 빗질을 하면 거의 이제 꽉 차는 것 같아요. 제 머리도 안 빗는데 털은 한 2, 3일에 한 번은 계속 벗겨줍니다. 일로 와. 일로 와. 둘이. 둘이 일로 와. 둘이 일로 와. 빗질해야지. 둘이. 둘이 일로 와. 둘이 빗질해야지. 지금 바깥 냄새를 맡으면서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은 거의 빗질만 하니까 심심한지 여러분들의 냄새를 만나네요. 둘이. 둘이 일로 와. 빗질해야지. 둘이. 일로 와. 둘이 일로 와. 빗질해야지. 옆방향으로 한번 하고 컨디셔너 뿌리고 마무리 빗으로 한두번 빗질하고
찌찌찌에 이 정도 시간과 정성을 안 드리고 또 비용도 드릴 자신이 없으시면 찾아보시고, 이중모 강아지는 안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못 키워요. 샴푸도 한 500ml에 5만원? 이 컨디셔너도 한 2만원 정도? 빗질하다 보면 금방 씁니다. 빗도 한 세네 달 사용하면 이게 빗이 하나씩 나가요. 침이. 그러면 다시 사야 됩니다. 몸이 털 범벅이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웬만한 강아지 365일 털갈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절기에는 진짜 8모 정도 보셔도 돼요. 그냥 지나간 자리에 털이 그냥 막 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빗질하겠습니다. 방향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컨디셔너가 잘 먹어요. 정방향으로 빗질한 거예요. 어느 빗이든 꽉 찹니다. 옆방향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중모에도 이 정도 심할 줄은 모르고 병원에 내려왔어요. 털이 너무 빠져서.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큽니다. 벌써 한 5년째 해주고 있는데 딴 건 몰라도 웬만한 미용사들보다, 강아지 미용사보다 빗질은 더 잘하지 않을까. 첫 번째 빗이 약간 털을 뽑아주는 역할이면, 이 마무리 빗은 틈이 촘촘해서 약간 털을 가지런히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털이 차분해져요. 둘이 정방향으로 마지막 둘이
한번 빗질하는 게 푸들이나 빗이 좀 평생 빠지는 털 양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뻐지지 않았나요? 털이? 들이 들이 일로 와봐. 저쪽 봐봐. 오 저쪽 봐봐. 들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쪽 봐봐. 눌러 담은 양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거실만 청소기 돌려도 이 정도는 매일 나와요. 매일. 꾹 눌러 담은 게 이 정도예요. 네, 셀티 털방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